조계종 중정 진제대종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은 교시를 내렸습니다. 진제대종사는 현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코로나 질병 소멸과 생명의 소중함을 염원하며 교시를 내렸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모든 존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한국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명을 다 바쳐 고난을 극복하고 국권을 수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주 만물은 생명의 공동체이자 존엄의 대상이고 병마와 싸우는 이웃 역시 본래 부처가 될 사람들이라며 백절불굴과 사직생 신념으로 코로나 질병이 영원 소멸되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로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의 비연과 지장의 본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사찰에서는 코로나 질병 소멸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향한 왕생 극락의 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모든 이들이 연등의 불을 밝혀 세계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계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와 화합으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이어 진제대종사는 교시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최상의 절대적 가치이고 사부대중은 불조의 소명과 시대적 책무를 다한 가운데 참다운 본인의 화두를 끊임없이 참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영원히 소멸되기를 기원합시다. 오타각세는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 질서 있는 일상으로 신앙과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사찰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